변화하는 대입제도 등으로 진학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1:1 진로진학 상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항공 분야 진로에 대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항공진로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가 2024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을 교육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방울레 나들목이 개통되고 난 후 근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7일 2025학년도 대입 입시를 위한 수시 전략 입시 설명회가 개최됐었죠. 지난 8월 12일에는 중앙도서관에서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1:1 진학 상담회가 개최됐는데요. 연이어 개최된 입시 설명회와 상담회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이 한층 더 발전했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2025학년도 수시 대비 1:1 진학 상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변화하는 대입제도 등으로 진학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열린 이번 상담회는 관내 학생과 학부모 14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이 학생들과 1:1로 40분간 상담했으며 인문계열 6명, 자연계열 6명, 예체능계열 2명씩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모니터를 통해 통계 자료를 확인하며 맞춤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마포구는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입시를 위한 수시 전략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입시 설명회와 상담회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이 한층 더 발전했길 기대합니다. 많은 꿈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해 2024 항공진로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항공진로 콘서트는 조종사, 항공정비사, 승무원 멘토들과 함께 항공 관련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는데요. 각종 퍼포먼스와 토크 콘서트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마포TV가 직접 담아왔습니다. 지난 9일 2024 항공진로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마포 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열린 콘서트는 항공 분야 업체, 교육기관과 연계해 청소년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제 NPC나 아니면 민간 학사로 해가지고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원래는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지고 참 신기했고 미래 진로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기장이 돼서 하늘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항공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 약 300명이 참석한 콘서트는 프로그램 안내와 내빈 소개로 개회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 종이 비행기 퍼포먼스와 사진 촬영,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등의 강연과 토크 콘서트를 거쳐 항공 관련 학과 멘토링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선제적으로 신체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교과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조종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진로로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홀가분한 느낌도 있고 긴장도 많이 풀리긴 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항공 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희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릴 적 저의 모습도 생각도 나고 친구들한테 더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친구분들은 가장 성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출결이 가장 중요하죠. 지각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결석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또한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특히 내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막연하게 꿈꿔왔던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멋진 아름다운 아시아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내에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날을 꿈꾸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2024 항공진로 콘서트를 통해 뜻깊은 직업 탐색의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가 계속되며 개인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죠. 개인정보의 유출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보보안 동향이나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교육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합니다. 9일 시작한 교육은 최신 정보보안 동향 및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정성 확보, 업무 절차,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날 교육 현장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인사 말씀을 전하며 개인정보와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은 8월 13일까지 총 3회 진행되며 마포구 전 직원 및 관심 있는 관계자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모두의 개인정보가 한층 더 견고하게 보호되길 기대합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방울레 나들목이 지난 22일 개통돼 개통식을 가졌었죠. 그동안 주민들은 성산천과 한강을 인근에 두고도 먼 길을 돌아가야 했는데요. 이젠 접근성을 높여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한 방울레 나들목을 마포TV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22일 개통한 망원동 방울내 나들목 현장입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방울내 나들목은 망원동과 성산천을 이어 접근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성산천뿐만 아니라 성산천에서 이어진 한강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됐습니다. 또 방울내 나들목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교통 약자를 배려했습니다. 방울내 나들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방울내 나들목이 지난 22일 개통됐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성산천과 한강을 돌아갈 필요 없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방울내 나들목에서 마포TV 이세중이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낳은 스타 사격 김예지 선수가 기자회견 중 경련과 함께 실신했습니다. 임실군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김예지 선수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한편 김혜지 선수는 남다른 포스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찬사를 끌어내는 등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세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